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의 장기통계 1 강의를 맡은 박이택이라고 합니다. 본 강의와 관련된 주요 연구 성과를 소개하면 이 강의 교재인 한국의 장기통계 1과 한국의 장기통계 2, 이 책의 영어판인 Historical Statistics of Korea 공동 편집인이자 두 개장의 집필자로 참여했습니다. 한국의 장기통계는 오랜 연구 작업에 기초하고 있습니다. 한국의 장기통계는 22개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1권에는 이중 앞 11개장을 수록하고 있습니다. 본 강의는 첫 시간에 한국의 장기통계 출간의 의의에 대해서 강의하고 이어 제1권에 수록된 11개장을 강의합니다. 본 강의의 수강생들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장기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으며 한국의 경제성장의 특질을 다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본 통계서는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표준적인 통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성장을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연구할 수 있는 기초 소양을 형성시켜 줄 것입니다.